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황세란 유인균 발의 연구원입니다. 네, 연구원 이형철입니다. 예. 오늘 이형철 선생님은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만들어 오셨습니다. 뭐 유인균 발효 치드만 있으면은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요. 선생님 이제 어떻게 만드셨는지, 다른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재료를 다르게 넣어가지고 색깔도 들어 있고 이런데 선생님은 막 그냥 남자 선생님답게 깔끔하게 만들어 오셨는데 뭐 어떻게 만드세요? 특유하게 들어간 건 환기달인물. 네, 예, 환기달인물 넣으셨어요. 환기를 달여가지고 냅쌀을 갈아가지고 예. 죽을 쓴 다음에 예. 그다음에 치즈가루. 치즈가루를 여러분들 막 그냥 그 막 다른 선생님들은 이게 보면은 이게 방아잎 이제 말려가지고 헹구고 또 숙지향을 발효시키고 그리고 브로콜리 또 발효하고 그리고 이건 당근 또 이제 구기자하고 발효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뭔가가 하나 있을 때 하는 거고 만약에 치즈 가루만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다면은 막 그냥 급하게 아기들 정말 이거는요 아기들한테 정말 좋은 겁니다. 아기들이 이제 건강식을 해줘야지 무럭무럭 잘 자라거든요. 여러분들 아기들한테 패스트푸드 먹이지 마세요. 아기들뿐만 아니고 어린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탈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. 가끔 드신 거는 제가 뭐 따라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지만은 가끔 드셨다면은 유인균 발효식초도 드시고 또 이렇게 좀 정화를 시키시고 이런 거 아기들 이렇게 수시로 주면은요 고영양식입니다. 그러면서도 건강하고 살은 안 찝니다. 왜? 전부 다 발효된 거기 때문에. 선생님 뭐 그냥 그닥 어려운 건 없었겠다 그죠? 네. 그러면 선생님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? 선생님 체질이 금체질이니까. 네, 금체질인데 이제 환기를 원래는 안 내야 되는데. 그렇죠.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, 네, 보편적으로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. 예. 선생님 체질을 안 냈고 뭐 더덕을 삶아서 사삼을 사삼을 낸다든지. 예.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더 낫지 않겠는가. 그러면은 이제 약초 가루는 더덕을 우려가지고 그 물을 하고 그 더덕을 갈아가지고 같이 하면은 더덕 타락죽이 되겠다. 그렇죠. 예, 그렇게 멋진 아이디어입니다.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뭐 그냥 간단하게 해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또 한번 팁을 주셨어요. 예,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어디 멀리 가시더라도 어려운 거 없어요. 이제 다른 타지방에 어디 가셔가지고 내가 이제 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딱 들고 가시면은 이제 찹쌀가루는 어디든 팔아요. 쌀가루도 팔거든요. 안 그럼 그것도 좀 가져가시고 요래 가지고 금방 만들어 가지고 좀 드셔도 괜찮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으신 게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 그냥 요거 딱 떠가지고요. 이외 것만 딱 떠가지고 하루만 냉장고 안에 딱 넣어 놓으십시오. 떠가지고 냉장고 이게 그거 요즘 그 부직포로 이렇게 하얀 거 깨끗한 거 팔아요. 그 안에 딱 해가지고 뭐 하나 그 받쳐가지고 여러분들 그 망 있죠 그죠? 그 망 하나에 딱 받쳐가 나누면 쪽 빠지거든요. 그걸 이렇게 거기다가 딱 늘어놓게 되면은 건조기에다 딱 놔놓으면은 건조기에도 전으로 하십시오. 한 45도 정도 요 정도 해놔놓으면은 한 이틀이면 바싹 마릅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과자처럼 가져다니시도 되고 안 그러면 요렇게 이제 싹 이렇게 갈아가지고요. 여러분들 요거 있죠. 제가 조금 먹어볼게요. 고소합니다. 근데 이제 고소한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할 때도 저기 샐러드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런 거 뿌려가지고 하셔도 되고요. 그 드레싱 같은 거 만들 때도 이거 넣어가지고 활용할 거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선생님 뭐 아주 뭐 심플하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타락죽 각가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